오늘은 그 장애인 영화제 PDFF 19 영화를 보려고 마장 합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합정에 갔다가 하긴 하는데 너무 늦어서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와서 PC방에 들려갖고 자료를 좀 찾았어요.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장애인을 위한 영화를 공동체 상영이라고 영화관 없이 보는 관중들이 영화 볼 스크린이 있는 장소를 정해서 그 영화 필름만 외장하드나 USB에 담은 거를 대여해 오는 거예요. 대여해 와서 이동 극장이죠. 그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할까 해서 교육부에, 그러니까 대학교는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에요.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도 엄청나게 그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갖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려고, 정책적으로. 무조건 공문이 아니면 다 무시하더라고요. 뭘 얘기를 못해요. 그래서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그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제가 필이 간게그 장애인 소재 영화인데, We Can Do That. 이탈리아 영화인데, 그 영화를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근데 그게 잘안 돼갖고 이제 윗선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자료를 좀 뒤져보다가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좀 일찍 자고 내일은 수어를 배우려고 지금 가려고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. 그래갖고 결국은 컴퓨터에서 요즘 트위터에 뭐가 있나 이런 것좀 봤는데요. 시의 힘은 어떤 자연과학, 사회과학, 요즘 AI다, AR이다, 유행이 빅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.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시의 힘을 요즘 와서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.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,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시가 나오더라고요. 시가. 그러면서 아, 시가 정말 필요하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장병길 님의 카페나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. 근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청동이입니다. 청동이. 제가 이삿날 김영란 장병길 시인님의 시가 아니군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시 선택을 잘못했네. 여하튼간에 집한 채가 이삿날 낭독해 보겠습니다. 뽀사 먹어 보겠습니다. 제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데. 집한 채가 1톤 트럭에 너끈히 실린 오후. 하나둘 도시의 집들이 나와 거리를 간다.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? 집에는 집이 없다. 낯선 자의 비좁은 집에 편승하여 새 식구 잠시 인생을 포기해 왔는다. 밀어낼 수 없는 따스한 불편. 살아온 40여 년을 쌓아놓은 짐보다 무거운 아내의 한숨이 보자기를 풀어놓은 듯 물결친다. 못질을 한다.
새 식구 밝은 웃음을 걸어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낸 희망도 단단하게 더욱 단단하게 걸어놓는다. 오래된 살림살이 낡은 나무를 벗듯 아내는 오래오래 닦는다. 부엌문에 딸아이가 제 그림을 붙인다. 아내와 내가 어설프게 도화지에 서 있는, 아내와 내가 가난하게 서 있는 방한 칸과 두어 평 부엌을 이어놓는다. 딸아이의 6살 웃음이 진달래 꽃으로 곱다. 제가 뽀사 먹었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뽀사 먹다가 깨달은 거는 여기에서 아내와 내가 어설프게 도화지에 서 있는, 그 다음에 아내와 내가 가난하게 서 있는 하고 수식을 당하는 피수식어가 없단 말이에요. 이게 시어의 맛인데, 이게 부엌문에 딸아이가 제 그림을 붙인다 있잖아요. 요 그림을 수식하는 말이다라는 거를 낭독을 하니까 알겠네요. 낭독하기 전에는 그냥 눈을 읽어서는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말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, 시가.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낭송을 하면서 느낍니다. 네, 장병길 시인님, 칼다능선님, 또 네이버 포스트 교보문고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